교회사를 The History of Church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사는 The History of Sufferings,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세운 국가 IS, 그 IS에서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참수하고 테러하는 일 때문에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IS나 또는 IS에게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특별히 공통된 사실은 각자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처형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흉악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공자, 석가모니, 마오메트는 모두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기 두 개의 주어가 나옵니다. 그 또는 우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 그리고 우리는 허물, 죄악을 없애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비적인 마이너스의 죽음을 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플러스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플러스 기호와 똑같습니다. 연어는 2월 달에 산란을 하는데 새끼들이 태어나면 어미는 곧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자기 몸을 통해 공급해 줍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음들은 희생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죽음들입니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플러스를 제공하는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병든 육신과 그리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 됐습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성도들이 채워야 된다 하면서 중세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막 때렸습니다. 자학을 하고 피를 내는 그런 성경적인 원인을 제공한 구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덜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오늘 쓴 이야기는 매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은 고난은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첫 번째, 성도를 위한 괴로움으로 채우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자신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모세의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네, 믿음으로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괴로움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을 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을 갔습니다. 일본 북부에 있는 가나사와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모님과 아이 둘을 데리고 5년을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어느 수요일 저녁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배가 끝나고 자기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각혈을 했습니다. 그 테이블에다가 피를 잔뜩 쏟았어요.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성도가 이렇다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잠시 생각을 했지만 나가노 목사님은 스스로 그 피를 다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감동을 받고 그 집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폐결핵이 치료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신학교를 마치고 내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처럼 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대지진이 났던 고베로 들어갑니다. 고베의 빈민굴에서 그는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막장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먹지 못해서 자주 변비가 생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들의 변비를 손가락으로 끌어내고 그것도 안 되면 항문에 입으로 녹이면서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엄성이 있는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선생님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있느냐.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나의 선생님은 내 핏덩어리를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사역지를 떠나서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빈민굴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빈민굴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장계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감리교인인데 가가와 도요히코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에 있는 200만이 도망가는데 일본으로 도망가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테러를 당했는데 중국에 있는 200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송미령 여사의 남편이었던 장계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귀국하는 일본인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엄벌로 다스릴 것이다. 한 사람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200만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교회로 내려와서 남한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중동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후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사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성도를 위한 괴로움으로 함께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흔히 인생 살면서 겪는 고생이 고난인 줄 아는데 그것은 고생입니다. 고생. 고난은 적어도 이웃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퍼링을 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둘째 의미는 교회를 위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하는 아픔, 교회를 위해 속상한 일, 교회를 위한 가슴앓이,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걸 읽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몸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을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난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물건을 사면서 자기 돈을 엑스트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해 감정적인 쓰라림을 덮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는 목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성도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장로님들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2014년 11월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판사 6명이 신앙적인 양심에 위배된다 그래서 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사 되기도 어려운데 신앙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 때 각자에게 맡겨진 고난의 크기와 무게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요. 식구들의 구원을 짊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고난의 사명을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라도의 어떤 집사님이 교회의 위원장이 돼서 건축을 감당하다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건축을 완공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저렇게 짓다 말고 있나?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지 성전 건축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봤더니 사람의 안구를 얼마에 판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교회 건축을 완공해야 된다는 불타는 마음 때문에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찬성할 아내가 없지요. 아내가 절대 반대한 그 다음에 그는 몰래 집을 나가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수술하려고 물어보니까 교회 건축 때문에 눈을 팔겠다는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인데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수술해 줄 수 없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모아주겠다. 그리고 전주 예수병원 기독서클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라 미국에 있는 그 파운더들, 초기 있었던 그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거기서도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국에 보냈고 그 시골교회 완공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분의 자녀라면 미국 유학 올 자격이 있다. 그래서 독지가가 다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자녀까지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눈을 팔아서 교회를 완공을 하겠다니 저는 마음이 저몄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둥처럼 버티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름 없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보다 더 상이 클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상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이 영어 예배 시간에 잠깐 쉬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여보, 오늘 설교 너무 무거워. 그거 어떠라는 거예요? 3부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설교고 들어야 될 설교야.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인이라면 우리도 뭔가 sacrifice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다못해 깡패도 자기 조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나와바리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절인데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흘러서 복음이 오늘 이곳 어거스타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물질과 몸과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긴 겪는데 적당히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송한 일이죠.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말을 쓸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힘을 얘기하죠? 무슨 힘까지? 전 먹던 힘까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놀다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 적당히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럴 때 수제자가 말렸을 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네가 과연 내 제자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고난, 그리고 괴로움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접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고요. 교회를 위한 고통과 고난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숟가락만 얹혀놓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 조금 야속하지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해 달라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게으른 것은 영적 전쟁의 최대 취약점이 됩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지 적당히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쓰러질 때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하다가 쓰러지면 주님도 적당히 도와주시고 말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힘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량도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의 한계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사명을 주면 부담스러워요. 가볍게 사명을 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때때로 좋아 보이지만 천국에 가면 no pain, no gain이죠.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사명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건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1년 내내 사명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신학생 때 제 노트에 여러 군데 써놓고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시랍의 작가가 쓴 글인데 슬픔과 고통의 멍에를 저 홀로 질 때 누군들 방황하지 않고 길을 떠나랴. 제가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하여튼 노트마다 써놓고 그렇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면 얼마든지 고난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살고 제대로 봉사하려고 하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지나고 나면 유익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 겸손해지거나 고난이 없는데 뜨겁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데 영적으로 쑥쑥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라오스의 메콩강에서 1m 이상 자라는 메기는 어항 속에서는 20cm밖에 안 자랍니다. 어항보다 더 큰 고난의 물결 속에서 메기가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천국의 진주입니다. 고난의 눈물은. 여러분, 조그만 그릇에 심으면 콩나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깥에 광야에다 심으면 그것은 콩나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시간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어합니다.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책임을 떠맡기고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몸을 낮추어 기도하다가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다가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풍 가듯이 골고다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본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저 한 알, just one grain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케리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는데 영국 출신입니다. 40여 년을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도 아니고 배 타고 몇 달을 가던 시절에 인도에 도착하고 나니까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이질에 걸려 죽었습니다. 5살짜리 피터, 한창 이쁠 나이에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아내가 정신분열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교를 그만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인도를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인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경 번역과 학교를 건립하고 출판 사업을 하고 전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뭘 했던 사람이냐?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구두 수선공은요, 잘만 하면 테크니션으로 돈을 벌 때였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하고 그런 인도에서 자기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옛날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옛날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73세에 인도에서 죽었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각오한 기간이고 철저히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시간들입니다. 수없이 박수치고 떡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기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고 말없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짐을 내려놓으면
육체는 편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감당할 고난을 피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갈 때 여러분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잘 가면 마지막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땀 흘린 얼굴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